어머니 아버지께서 성공한 대학을 가려면 취업을 하려면 이과를 가야 된다. 드림 클래스를 제가 했었어요. 그 유명한 네 갓삼성의 그 드림 클래스 돈을 맞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사를 하시면은 가장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학이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입학한다면 같은 과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예 입시를 다시 한다면 네. 수학교육과에 입학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원했던 건 생물 선생님이나 화학 선생님이지만 문이 너무 좁아요. 서울대 과학교육과나 뭐 이대 아니면 교원대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너무 좁고 자연과학대학에 가서 교재기술을 하려면 또 학점관리를 4학기 동안 열심히 해서 10% 안에 들고 면접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학교육과에 오면 기본적으로 교재기술 대상자니까 아마 수학교육과에 올 것 같아요. 사실 1, 2학년 때는 수학이 너무 어렵기만 했었는데 제가 교환학생 가서 내가 그래도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것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는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해외에서 수학을 배우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수학은 만국 공통이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언어, 네, 맞아요. 언어의 어떤 장벽이 거의 없는 학문이니까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전공 서적이 어차피 원서고 교수님들께서도 몇몇 용어들은 번역어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얘기해서 뭐 공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학을 다녀오신 교수님들은 원서 그대로 용어들을 막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번역본을 읽는 게 더 어색해요. 맞아요. 수업이 그냥 영어로 전달되는 것 말고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수학 시험을 볼 때는 전공 시험이 모두 집필 시험이었어요.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증명하여라, 발례를 찾아라, 풀어라, 네. 찾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구두 시험을 봤어요. 아 진짜요? 덴마크에서는 전공 시험이 거의 다 구두 시험이어서 그럼 1대1로 시험을 보나요? 네, 이제 1대1도 아니고 교수님 한 분과 외부 교수님 전공자가 방에 들어 이렇게 좁은 방에 들어가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주제를 미리 알려주셔요. 각각에 대해서 10분 혹은 2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는 거죠. 면접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10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서 가면은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요. 뽑아서 뽑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주는 거죠. 또 근데 전 수학 교육과다 보니까 강의를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되게 편하게 공부하고 왔어요. 저는. 지금 하고 계신 수학 교육과랑 국어 국문학과 빼고 가고 싶은 학과가 있을까요? 이건 좀 흥미가 생긴다. 국문과 빼야 되나요? 네,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 근데 저는 실제 정말로 국문과 공부하면서 너무 후회했어요. 네. 이과를 간 거예요. 아, 국문과 진짜 좋다니까요. 제가 이과를 선택한 거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성공한 대학을 가려면 취업을 하려면 이과를 가야 된다 그 말만 듣고 갔는데 취업과 조금 거리가 먼 학과에 오게 됐고 국문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국문과를 빼야 된다면 네.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성균관대에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대 국어교육과 아, 다시 입사를 할 수 있다면 기타 활동, 동아리 아까 많이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과 신문사 소식을 전하는 과 신문사도 특이하다. 했었고 과 행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행사 기획부, 과 집행부 느낌이 나는 활동도 했었고 사범대학 동아리도 따로 있어요. 뭐 제가 한 거는 율동패 민중가요라고 하죠. 아~ 민중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아리를 했습니다. 댄스 스포츠 동아리 스웨이라고 춤을 잘 추시는구나. 아 진짜 못 춰요. 진짜 못 추는데 그냥 오기로 어떻게든 공연 동아리 말고 다른 걸 하자니 좀 따분할 것 같아서 몸으로 때우는 거 약간 엔터테인트로 네. 가셨고요. 네, 그래서 스웨이도 1년 동안 활동했고 동아리보다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대회 활동? 아 대회 활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드림 클래스를 아~ 제가 했었어요. 동아... 그 유명한 네 갓삼성의 그 드림 클래스 그 유명한 네, 그게 여름방학 동안 중학생들이랑 대학생 강사들이 모여서 3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저는 수학을 가르쳤고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코딩을 가르치는 분들도 들어와서 3명에서 10명 학생들과 한 반을 이루어서 드림 클래스는 뭐 사실 네, 유명하죠. 네, 네 지명도로 따지나 네. 얻을 수 있는 것들이나 네, 그런 걸 굉장히 많아요. 탑티어에 네. 있는 대회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방학 때 하는 그 3주 캠프는 돈을 맞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진짜 그 돈으로 한 학기를 풍부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활동이고 교환학생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이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로 학교 다니고 선생님 되고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환학생 같은 시기에 간 동기가 야 이거 대학생 때만 하는 거야 대학생 아니면 못해 이 말을 듣고 바로 해야겠다 네, 어학시험 준비하고 갔다 왔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로를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해서 교사를 하시면은 가장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학이란.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여행을 갈 수 있는 네.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워라벨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직업, 네, 최고의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뭐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육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군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에 오면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쵸, 것들이 그쵸.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지 후회가 그,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후회도 없고 남은 어떤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채우면서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자기가 어떤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
맞아요. 또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한없이 안 할 수 네. 있는 게 또 대학생이기 네. 때문에 저희... 수학 교육과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학과가 거의 모든 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죠. 사범대학에 있으면 수학 교육과는 거의 꼭 네. 있으니까. 그런 후배들한테 지금 4학년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학하려는 후배들보다 네. 수학 교육과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진학한 사실 후배들을 저희가 이제 돈독한 분위기다 보니까 그쵸? 많이 알고 좀 꼰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탈출구를 찾은 것처럼 수학교육과 친구들이 넓게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과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지 않고 대화활동도 찾아서 많이 하고 많은 기회를 찾아보고 자기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교직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저도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왜 그걸 틀게 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사명감이 아, 내가 교육 쪽에 정말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일반적인 길이 자기한테 정말 맞아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그게 진짜 일단 대단한 거고 거기에서 안 맞는다면 저희 둘처럼 그게 나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른 걸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건 뭘까를 네, 생각하라는 그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뭐 수학교육과 너무 좁으니까 절대 정주제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많거든요.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이 좋습니다. 너무 꼰대 같죠. 그쵸. 1, 6학번이니까 할 수 있죠. 이런 거 이제 학교를 떠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고민과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요즘에 갑자기 하게 된 고민은 제가 아까 사립학교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임용고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레 겁먹어서 포기한 것도 조금 있는데 그쵸.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임용고시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아. 네, 근데 아마 안 볼 것 같아요. 그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을 본다는 네, 너무 부담스러워. 정말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정말 너무 뻔한 대답인데 생각보다 좋은 선생님이 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교생 실습을 그냥 잘 마무리하는 거. 아 근데 교생 아 제가 옷을 뭐 입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옷이 없어요. 정장 같은 게 없어요. 맞아요. 아 지금 고민. 정장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을 받아요. 수학 교육과나 아니면 성범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댓글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실 저희가 남이잖아요. 남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었고 국문과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널이 아직 작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구독자가 더 적을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대성하게를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편집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니에요. 네,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 신성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문학도 재밌어요. 네. 어학을 좋아하시지만 네 들었는데 현대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고전 쪽? 현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 국문과 영상에서 봤는데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될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될 수 없으니까요. 노예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고전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현송이나 이런 수업은 괜찮아요. 그냥 소설 읽고 그 이름 있는 소설들을 읽고 자기 생각 조금 덧대서 글 쓰고 그런 거라서 네, 제가 듣기로 비평이 그렇게 어렵다고 아, 비평 쉽지 않죠.